거 아니에요, 둘이? 지금 임신한 거 같던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거 같아서 임신한 거. 민구도 남자고 박무리도 남자고. 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밥 먹을 때 그렇게 오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저렇게 배가 조금 부르더니 근래에는 엄청 또 보기에도 이제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파 보이죠. 방울이 빠바 먹고 가자. 방울이 빠바 먹고 운동 가자. 방울이 빠바 먹어. 내가 지금 아무리 밥을 주고 해도 내 있으면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들어간다 소리 하면 가서 먹고 이래요. 아침 먹고는 사라지고 저녁 먹고도 또 갔거든요. 이게 여우에 원래 살다가 모친 돌아가시고 혼자 이래 뭐 돌아다니고 자기 고향이 여기입니다. 맞아, 고양이. 자기 고양이 여우에게는 항상 이용한다. 아, 저 철문 너머예요? 그 골목으로는 내 올라가 지가 살던 집이라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갈 수도 있잖아. 절에 갔다가 다시 길 건너 와가 무단 횡단해가 그 집에 가거든요. 오! 경계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님이랑 민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구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울아 산책 가자. 방울아. 방울이 이리 와. 방울이도 옳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마라. 행복해야 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어? 이제. 네 없는 동안 이 동네 내가 지킬게. 계속 마음이 아팠었는데 잘 됐네요. 방울아. 에이구, 방울이 이제 안 아프면 좋지. 응? 치료 잘 받고 와. 알았지?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한 6, 7세는 되어 보입니다. 뭐 실내에서 키우는 개랑 비슷한데 냄새도 안 나고. 복숭아 좀 심각할 정도로 풀려 있네요. 복강 내에 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과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초음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염려했던 복강내의 거대 종양은 아니었고요. 네. 원래부터 심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 판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심장 사상충 감염까지 되어버리니까 결국 몸 밑에서 올라오는 혈액들이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잘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복강의 복수가 심하게 보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장 사상충이 회복되고 복수의 정상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좀 누군가가 좀 보살피면서 심장약은 계속 먹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방울이 한번 볼까? 오! 얘가 방울이에요? 예. 복수 양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고 오늘 이제 8.4kg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방울이. 방울아. 엄마야, 방울이 아닌 것 같네. 방울이가 예전 모습이 하고 똑같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때 키우시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지가 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었던 거는 지가 우리를 선택했다 생각하니까 그게 인연이지 않나. 방울아 잘 지내자. 그래, 알았지? 잘